안녕하세요, 이만석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유인균 발효에 대해서 강의를 강의라고 하기는 좀 그렇고 이렇게 여러분한테 이제 말씀을 드리게 된 게 거의 한 4년 정도 되었습니다. 저도 나름대로 이제 건강에 관심을 가질 나이가 되었습니다. 젊어서야 아무거나 먹고 술 아무리 많이 먹고 그래도 그 다음날 되면 깨끗하고 멀쩡하고 그랬는데 나이가 이제 50 중반이 이렇게 넘어가니까 아무래도 조금 신경이 쓰입니다. 그래서 저도 오래 살고 싶습니다. 그것도 건강하게 오래 살고 싶습니다. 우리가 꼬랑꼬랑 하면서 80을 살면 뭐하고 90을 살면 뭐하고 100살을 살면 뭐합니까? 건강하면서 물끄무가면서 그렇게 오래 살고 싶습니다. 제가 이제 발효, 이제 건강 강의죠. 발효를 해서 음식을 먹으면 건강해진다. 이런 컨셉으로 4년 정도를 이야기를 하면서 별별 이야기를 다 했습니다. 옛날에는 이제 한 잔 하고 시작하겠습니다로 이제 시작했고 요즘은 이제 모자를 컨셉으로 해가지고 쓰고 이러면서 앞치마도 두르고 옷도 갈아입고 지금 옆에 오면 이제 밑에 옷은 없습니다. 바지는 없고 위 옷만 거의 한 20벌 정도 이렇게 있습니다. 저쪽에 보면 모자가 지금 17개입니다. 모자만. 그래서 나름대로 이렇게 노력을 했는데 어떤 분들은 도움이 되었다. 어떤 분들은 별로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이제 제 개인적인 이야기입니다. 제가 해보면서 도움이 된 게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니 매일 실천하는 겁니다. 작게. 제가 지난 4년을 이제, 이런 발효식초 먹으면 참 좋을 것 같아. 저런 걸 먹으면 참 좋을 것 같아. 이렇게 이제 수많은 이야기들을 했는데, 실제로, 효과를 본 게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니, 저는, 지난 한 달 정도 전부터, 그걸 합니다. 밀감이 굉장히 쌉니다. 지금 올해는 한 상자 이만한 게 많은 정도밖에 안 하고 심지어 7,000원, 8,000원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7,000원, 8,000원짜리는 조금 못하고 10,000원짜리가 알도 이렇게 괜찮고 그래서 저는 10,000원짜리를 샀습니다. 그걸 사가지고 믹스기에 이제 갑니다. 매일 갈아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유원 플러스균이죠. 유원 플러스균을 이제 안에 스푼이 있습니다. 요 스푼으로 이제 보통은 다른 분들은 한 스푼, 여기 1g짜리입니다. 한 스푼만 넣어가지고 드시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저는 이제 덩치가 있다 보니까 저는 이렇게 5스푼 넣어가지고 먹습니다. 여기 5스푼 넣고 이제 믹스기로 갈고 그냥 갈면 이제 좀 뻣뻣하니까 거기다가 물을 좀 붓습니다. 그냥 하니까 조금 시끄러워요. 그래가지고 아몬드, 마트 가면 아몬드 이만한 게 10,000원밖에 안 합니다. 미국산 아몬드 이런 이제 수입품이라 그런가 굉장히 쌉니다. 아몬드, 호두 같은 것도 알깐 거 수입품은 굉장히 쌉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도 이만한 게 많은 이렇게밖에 안 합니다. 그래서 아몬드 조금 넣고 호두 조금 넣고 이렇게 하니까 맛이 이제 그 시끄러운 맛이 조금 덜해집니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거기다가 이제 발효식초 유인균을 만드는 발효식초죠. 발효식초를 조금 넣어가지고 간을 합니다. 간을. 그래가지고 부지런히 이제 제가 먹었습니다. 매일 한 이터만큼 해가지고 이제 제가 먹었는데 한 달 정도 이렇게 먹고 나니까 아침 대신 먹은 거죠. 이터만큼 먹고 제가 또 밥을 먹고 이렇게 하기가 못해서 먹었는데 조금 몸이 제가 하는 일이 좀 굉장히 많다 보니까 좀 많이 무리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몸이 괜찮은 걸 느꼈습니다. 그리고 또 저는 매일 실천하는 게 요구르트입니다. 이제 이 유원 플러스균으로 우유에다가 이제 요구르트 키가 굉장히 싸죠. 요게 한 게 10,000원밖에 안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 하나 사고 거기다가 이제 우유 마트에 가면 제일 싼 우유입니다. 저지방이니 뭐니 이제 비싼 거 하지 말고 제일 싼 거 그 우유 따뜻하게 만들어가지고 붓고 유원 플러스균 넣고 약간의 당 왜냐면 미생물 먹이가 당이기 때문에 그거 넣고 스위치 딱 꺼내 놓으면 그 다음 날 되면 요구르트가 됩니다. 그래서 요 1리터짜리 그걸 가지고 낮에 이제 조금 막 말하고 나면 심심하죠. 배가 좀 출출합니다. 그러면 그거 좀 이렇게 먹고 그걸 매일 했습니다. 요구르트는 제가 지금 100일 정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그 정도씩 해가지고 하루도 안 빠지고 100일 정도로 먹고 나니까 제가 몸무게가 지금
원래는 이제 제가 100km로 내려가 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지금 93km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한 100일 정도 매일 실천하니까 똥도 잘 나오고 속도 편하고 해가지고 요구르트 100일 먹고 나니까 속이 굉장히 이제 좋아진 걸 느꼈고, 그리고 또 조금 더 제가 건강을 생각해서 밀감을 이렇게 갈아가지고 거기다가 유원 플러스균 넣고 또 이렇게 이제 아몬드나 뭐 호두 같은 거 조금 넣어가지고 매일 이렇게 이제 먹고 나니까 몸이 조금 이제 옛날보다는 훨씬 이제 좋아진 걸 느낍니다. 뭐 제가 어디 특별한 병이 있고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막 업무 자체가 이제 너무 이제 일이 많다 보니까 이 뭐 어떨 때는 막 그냥 이렇게 쓰러질 지경이죠. 예, 그리고 또 장거리 운전 같은 것도 제가 많이 하고 있다 보니까. 근데 이제 이걸 하니까 이걸 먹고 이러니까 그냥 별 그거 없이 끈끈하게 견디는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오늘 여러분한테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매일 작은 거라도 작은 거라도 여러분들이 매일 실천을 하십시오. 조그만 거. 예를 들어서 이제 유원 플러스균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요 유원 플러스균이죠. 요 가지고 청국장을 만들면 돼요. 청국장을. 그러니까 콩 삶아 가지고 요걸로 해 가지고 한 스푼이나 두 스푼 정도 넣어놓고 온도 맞춰주면 그 다음날 되면 청국장 냅니다. 그러면 그 나온 그 콩, 그걸 여러분들이 이제 청국장 만드는 걸 가지고 매일 뭐 이렇게 조금씩 드신다든지 이렇게 여러분들이 무리하지 말고 몸이 모르게 조금씩 여러분들이 실천을 하면 어떨까? 우리가 뭘 한번 먹고 머리 아픈데 약 먹고 나면 머리 아프, 그건 약입니다. 근데 이제 이 발효 음식, 이거는 이제 약이 아니기 때문에 한 번에 뭐 이렇게 좋아지고 뭐 며칠 만에 좋아지고 일주일 만에 좋아지고 뭐 이런 게 아니고 꾸준하게 하다 보면 똥 잘 나오고 속 편하고 소화 잘 되고 그렇게 하다 보면 이게 점점점 여러분들이 좋아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분한테, 전 옛날에는 또 그런 걸 했었습니다. 물김치 있죠. 요즘 뭐 무 같은 것도 이제 되게 싸죠. 그래가지고 물김치를 만들어가지고 이제 이 유원 플러스균을 거기다가 조금 넣습니다. 넣으면 이제 물김치가 발효가 되는 거죠. 그럼 그 국물이 굉장히 시원합니다. 그래서 그 물김치를 밥 먹을 때 이제 요만하게 이제 떠가지고 이렇게 마신다든지 이렇게 하면 그 아삭한 것도 아주 아삭하고 그다음에 국물도 굉장히 이제 시원한 걸 이제 저는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꾸준하게 이제 여러분들이 드신다든지 하면 속이 굉장히 편하죠. 무가 뭐 몸에 좋다는 건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근데 무 그냥 씹어 먹으라고 그러면 이제 먹기가 그렇습니다. 근데 그걸 물김치로 만들어가지고 드시게 꾸준하게 그리고 한 100일 정도 한번 드셔보십시오. 그러면 완전히 뭐가 좋아지는지 모르는데 사람들이 야 얼굴 좀 좋아졌다 이런 이야기를 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건강 비법 저희 경험입니다. 저희 건강 비법 매일 작은 걸 여러분들이 실천을 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몸이 자기도 모르게 조금씩 좋아집니다. 한 얼마 정도? 일단 100일 정도를 실천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 분명히 달라진 걸 여러분들이 느낍니다. 그러면 그 다음 또 100일을 더 실천을 하면 되죠. 그 다음에 또 100일을 더 실천을 하면 되죠. 이렇게 아주 작은 것부터 실천을 해야 됩니다. 뭐 이제 건강한다고 해가지고 뭐 이거 가지고 저거 가지고 요거 가지고 요거 어마한 것 때만 거 다 해가지고 이 약만 먹고라도 배가 부르고 그러면 그거는 뭐 그렇게 건강하면 다행입니다만은 저는 그거는 아니라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